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5,88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내적 수주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으로부터 컨테이너선 내적 건조 주문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계약 전이긴 하지만 별 무리가 없다면 수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JP모건으로부터 15,000 TEU급 네오파라막스급 컨테이너선 건조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계약에는 확정 물량 도착과 옵션 물량 도착이 포함되었습니다. 통상 LOI는 계약 전 단계로 선주사는 조준사와 LOI를 먼저 체결하고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최종 계약을 하게 됩니다. JP모건이 주문할 선박은 12,000 TEU에서 15,000 TEU급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으로 2016년 6월 폭 49m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선박입니다. 주 컨테이너선 중 네오파나막스급의 경우는 신조선 성과가 낮아져 발주러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주가는 동급 선박 성과가 척당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최대 수주가는 5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5,88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신조선은 재래식 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건조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인 JP모건은 컨테이너선 선대 확보에 관심이 많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이 선박 투자를 늘리는 것은 오일 메이저 및 대형 원자재 거래업체들과의 장기 용선 계약 체결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JP모건은 현대 미포조선으로부터 올해 인도 예정인 25,000톤급 피셔선 내척도 사들여 최대 용선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CMACGM과 MSC 등의 5년간 용선될 컨테이너선 세척과 두척을 각각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TMS 카디프 가스로부터 액화 석유 가스 운반선 내척을 척당 7,500만 달러, 한화 약 914억 원에 인수해 이 중 두척을 최대 5년간 용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있는 17만 1000 큐빅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두척을 최대 용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JP모건은 오늘 2022년 인도 예정인 선박,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 LNG 운반선 두척도 용선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조선 주문 외 중고 컨테이너선 매입도 적극 서두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컨테이너선 확보를 위해 잠금 상선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도 구매했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말 그리스 소유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를 들여 중고선 케이프 사이즈 벌커 내척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중고선을 해운사에 다시 되팔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2,050만 달러, 한화 약 249억 원에 매입한 17만 9천 톤급 트루 프론티어호를 매입한 지 9개월 만에 2,975만 달러, 한화 약 362억 원에 H9에 넘겨 925만 달러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JP모건은 모두 선박을 매입, 용선을 통해 가치평가로 수익을 창출해주는 자산투자와는 다른 고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JP모건은 고전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벌크 시장이 침체했던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글로벌 마리타임 인베스트먼트 펀드 2를 통해 약 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수익금 중 상당액을 투자해 중고선 시장에 나온 벌크선 18척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